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TV는 처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첫 주자는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뭐 세상이 상당히 이해를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시대지만 제가 김문수 대표님을 떠올릴 때면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물게 올고정, 반듯함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결기와 기계 이런 부분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유통일당의 창당, 현 시국을 바라보는 그런 진단, 앞으로의 전망 등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묻고 싶은 거는 네. 자유통일당 창당, 당 선전도 좀 해주실 겸 해서 네. 언제 구상을 했고 현재 지금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좀 이제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저희들 자유통일당은 자유한국당이 없어진다. 유승민 의원의 요청으로 자유통일당은 해체하고 새로운 집을 짓자. 그래서 당을 해체한다 할 때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8석을 가진 사람이 요청한다고 해서 108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 해체하는 것은 안 맞다. 두 번째,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래 소속, 새누리당 소속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을 나가서 제일 먼저 맞는 것이 바른당, 두 번째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세보수당, 세 번, 3년 동안 세 개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당을 헐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떠돌이 행상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세 번째, 과거에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지가 25년 10개월 됐어요. 20년 된 거네요. 예. 1994년 3월 8일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민주자유당 때 입당했는데 예. 민자당, 그 다음에 YS 때 신한국당, 이해창 총재 때 한나라당,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새누리당,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 홍준표 후보 때 자유한국당. 그 대통령 선거 때는 바뀌었지만 대통령 후보가 바뀔 때 바뀐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는 바뀐 적이 없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중에 그 누구도 이 당명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명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을 능가하는 후보는 대선 후보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국회의원 후보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안 맞다.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렇게 바뀌는 데 이유가 뭐냐면 중도통합. 중도통합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도라는 이런 말에 좌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문수 대표님 말씀은 확고하네요. 자유통일당을 내가 창당하게 된 거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난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면 대개 그 이제 그런 게 구체화되는 것은 얼마나 언제 정도부터 그런 거를 안 되겠다. 뭐 당을 창당해야겠다. 특히 최근에 한 저는 두세 달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는 당을 일체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26년간 한 번도 탈당을 안 했습니다. 고심을 좀 하셨겠네. 예, 고심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말하면 당은 안 바꾸고 있지 이랬는데 결국은 당 간판을 또 내리고 이거는 탄핵을 묻지 말자. 그럼 대한민국 정치에서 탄핵을 묻지 않으면 뭘 물으려고요. 탄핵보다 더 큰 정치 사건은 제가 정치 시작한 26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보다 더 중요한 정치 사건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탄핵을 통해서 바로 이 문재인이가 길을 닦아서 완전히 좌파, 그래서 좌클릭이 돼가지고 주사파가 완벽하게 우리 사회를 다 장악하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 탄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김문수 대표님 말씀은 탄핵에 대한 건 과거사에 대한 정리 작업이 없으면은 한치도 앞을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정리 안 하는 것까지 좋은데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뭐냐?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잘한 것처럼 하면서 우리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해체해라.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에 개혁을 해라. 그리고 탄핵은 묻지 말고 강을 건너자. 그런데 이 강을 건너려면 이 강이 어떤 강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묻지 말고 해체하라는데 여기에 백기투항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격노했겠네요. 그런 내용을 보고. 예, 제가 글도 쓰고요. 페이스북에 글도 자유한국당을 위하여 제가 여러분 같은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 도의상으로도 안 맞고 인간의 기본적인 의리상으로도 이 탄핵이라는 것은 김무성은 박근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고 유승민은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했죠. 예. 그럼 두 사람이 박근혜 가장 최측근이고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박근혜하고 대통령 경선 두 그리고 다투죠. 예, 아니, 경선 한 분 하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 경선에 한 분 나오고. 와. 그래서 당대표도 저는 박근혜보다 내가 낫다 해서 나가는데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내가 더 잘하겠다 해서 나가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절대 친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마녀 사냥하는 것. 박근혜가 뇌물 먹었다는데요. 그리고 박근혜가 무슨 정유라는 박근혜 딸이다. 정유는 박근혜의 정부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여성 대통령이지만은 이런 새빨간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거기다가 촛불 광장에 많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언론노조 다 들고 일어나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은 지금까지 단 1원도 먹었다는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뇌물죄를 덮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뭐 제3자 뇌물 뭐 또 뭐 경제 공동체 온갖 개념을 둘러싸서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매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저는 이것을 밝히지 않는 그런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상황 판단을 분명히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 좀 상황 판단을 할 때 서로가 좀 의논이 없었습니까? 저는 상황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속성이 제 상황 판단 말씀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유승민 위원이라든지 또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서로 소통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적 순간에서 의사결정이 서로 달라진 거 아닙니까? 달라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의논이 없었습니까, 좀?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최순실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최순실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알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 사람들도 그래서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저도 공동대표니까 가기는 갔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자신 있었던 건 최순실이 있는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을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윤회하고 뭐 그래가지고 정유라 따르려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언론에 막 그런 카더라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딱 반론을 펴기에는 여러 가지 그 제 자신이 자료는 없지만 그런 신념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펼쳐가 남을 설득시킬 근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리더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 결정적 순간에 판단을 내리는데 한쪽은 그런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거고 다른 쪽은 어떤 그 여론몰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휩쓸려서 결국은 탄핵행으로 결정을 내려버렸구만요. 그래서 저는 그 탄핵은 광장, 촛불 광장의 민노총과 이 조직된 좌파 조직, 민노총, 언론노조, 정교조, 그리고 참여연대, 환경연합, 더불당, 정의당, 각종 좌익 정당과 좌익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계속 그 구판을 벌이면서 박근혜 모형을 가져와서, 단두대로 처형을 하고, 목을 잘라가지고
축구공원에서 애들 차게 하고 이런 촛불광장의 난동으로 인민재판을 하고 마녀사냥을 했는데 이 과정을 TV나 모든 언론이 조선일보까지 전부 그 탄핵의 공범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묻지 말자는 것은 당시에 시민들 우리 국민의 90% 이상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5%였습니다. 95% 국민이 바로 그 탄핵에 동조하거나 묵인했고 5%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론조작이란 부분이 그렇게 겁이 나는 거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여론조작이 아니고 이 좌익혁명 중에서 특히 조직 민노총이라는 100만의 조직 그리고 언론노조 정교조 이런 확고한 참여인데 뭐 민변 이런 거 많잖아요. 확고한 조직 위에 그 다음에 광장에 모여서 난동을 부리면서 이것을 바로 언론노조 KBS, MBC, SBS 조선일보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난동을 생중계했습니다. 생중계했죠. 아주 생생하게 생중계를 하면서 전 국민을 마취 상태에 빠뜨린 이거는 히틀러보다도 완벽하게 이런 국민 선동과 거짓 가짜 뉴스로 국민을 완전 마비 마취시킨 이런 희대의 이거 난동입니다. 이런 거는 전 세계 역사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김문수 대표님은 젊은 날 이제 좌익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예리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니, 저는 그 친구들이 뭐 하는 짓을 아니까. 저는 뭐 예리하지는 않은 사람이나 그 좌익에 제가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거기 활동한 사람 제가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노조도 KBS부터 다 교육을 시켜서 그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교조 선생들도 교사 모임부터 해가 제가 그 좌익 사상을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 교육시킨 선생입니다. 그리고 거기 광장의 주동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압니다. 그 단순히 뭐 제가 감이 발달된 게 아니라 인맥상으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해찬이다, 문재인이다, 이인영이다, 심상정이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자유통일당은 중앙당이 언제 창당됐습니까? 1월 31일에 창당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통일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앙당이 있으면 아직 이제 초보인데 아직 창당 등록증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등록했는데 이번 주 초에 했는데 그게 또 며칠 걸려야 된답니다. 뭐 선관위에서 이래 가지고 창당 등록증도 안 나오고 후원 계좌도 아직 없고 뭐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초 되면 다 나올 거로 봐서 그럼 현재 이제 정당을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그 절차가 얼마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까? 1,000명씩 당원을 가진 시도당이 5개 이상. 5개 이상. 예, 그리고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 뭐 대구, 또 부산 이렇게 쭉 경남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7개를 다 해야 되는데 아직 17개는 못 하고 우리는 6개 시도당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시간 내시기도 힘드시겠네요. 힘듭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고맙습니다. 예, 아주 뭐 보통 있는 게 아니고 공병호 TV 개국하는 날 오늘 오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요 이걸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이 전문가들 예를 들면 이 우리가 KBS나 이런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해주고 조선일보도 창당날 한 줄도 보도 안 해줍니다. KBS, MBC만이 아닙니다. 조선 동아 중앙도 한 줄도 안 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오직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유튜브도 달아주시지만은. 유튜브도 사실 이거 해보시면은 뭐 여러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문 인력도 우리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 시킬 수는 없다. 자유 통일 시켜야 되겠다. 이 뜨거운 일념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맨 땅에 맨 손으로 맨 주먹 맨 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창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놀랬습니다. 예. 놀래가지고 긴급 여론조사를 좀 실시해봤어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8만 명, 9만 명 정도가 그 지원을 했는데 예. 이제 약간의 우파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의외로 놀랍게도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고. 공병호 TV에서는 그런데 공병호 TV 아마 애독자들, 구독자들께서는 예. 아무래도 자유시장, 자유기업, 예. 자유민주주의 지지자가 안 많겠습니까? 그럼요.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분들은 전부 우리 당을 지지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로 지금 보고 있는 분은 이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 깜깜한 밤 서서히 어두워지고 뭐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국민들은 이게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설마 뭐 이렇게 늘 미지근하게 기분이 좋겠지 이래서 주는 돈 받아먹고 북한하고 평화쇼 같은 것도 지금 그냥 따라가고 중국도 큰 나라니까 할 수 있냐 뭐 아무리 우한 뭐 폐렴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뭐 중국이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나 이런데 그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